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새해라서 여러분 가계 예산도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또 올해 전략하며 잘살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소비를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다 쓰고 나서 남는 돈은 항상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200만 원 가지고 살아도 내가 소비를 다 하고 남는 돈은 없고요. 300만 원 가지고 살아도 내가 다 소비를 하고 남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하잖아. 이거는 정말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소비를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끝에는 남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을 세우실 때 내가 뭐를 어느 정도 저축을 할 것인가를 먼저 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시면 되죠. 그래서 먹고 쓰고 다 소비하고 난 나머지가 왜 자꾸 없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거부터, 떼어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리해서, 계획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해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어때요?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또 금방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해야지, 100만 원씩 저축해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외식을 네번 했다면, 이번에는 외식을 세 번으로 줄이고, 집에서 해 먹는 거, 이렇게 바꾸시고요. 밖에서 커피를 일주일에 5번 정도 사 드셨으면, 내가 세 번으로 줄이겠다. 한 번은 차 티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뜨거운 물을 찾겠다. 뭐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예산을 세운다거나 가계부를 쓴다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달에 정말 제가 쓸수 있는 돈이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가계부를 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가장 최소한의 금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축을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아시죠? 외식비 얼마 봉투를 미리미리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필요할 때 거기에서 빼서 생활하시면 지금부터 내가 쓸수 있는 돈이 봉투에 항상 얼마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맞추시면 되죠. 그런데 꼭 그렇게 저축을 해야 되나? 지금 생활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도 충분히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50대, 60대, 이제 40대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상금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항상 쓸수 있도록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날 위해서 언젠가는 쓸수 있는 돈, 그게 뭐 건강이 됐든 또뭐 거창하게 노후 준비가 아니더라도 건강이 됐든 또 나만의 여행이 됐든 당장 내가 여행을 가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친구들하고 대학 때못 해본 유럽 배낭여행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고요. 그래서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내가 내 앞으로 그렇게 비자금이라 그러나요? 갖고 계시면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사는 거 조금 아끼고 또 미용실 가는 거 조금 아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그렇게 내 목돈 통장 만들기 이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나 맘은 어떻게 하세요? 가게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하세요? 가계부를 쓸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제 대답은 그거예요. 다 쓰고 남는 돈은 없다. 네. 그래서 먼저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생활하자.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궁상 맞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처럼 하실 필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그래도 적은 수입으로 또 쪼개서 모으고 싶은데 잘안 돼요. 모으고 싶은데 잘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신 분들은 내가 쓸 거를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축을 먼저 해놓으시고 나머지 돈 가지고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저축을 많이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생활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생활을 바꿔보시고 내가 어디에 가장 지출을 많이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서 한 스텝만 줄여도 여러분 저축하실 수 있어요. 네, 올해 여러분 통장 다시 하나 여러분 앞으로 만드시고요.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하루에 커피 한잔 값씩 모으시는 재미 한번 누려보세요. 네,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런 립 제품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쓰는 요런 립 제품이요. 요게 사실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요런 용량을 여러분이 립 제품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비타민 E 오일이 이렇게 무거운 텍스처 요 오일이 굉장히 입술에 발랐을 때도 광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오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네. 광이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